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넓적 사슴벌레 기네스 라인 오늘 산란 해체를 하는 날인데요. 자, 이번에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도 힘껏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산란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현재 수컷은 옆에 통으로 옮겨 빼놓았는데요. 왜냐면 산란을 할 때 암컷을 수컷이 괴롭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수컷이 아주 잘 있는데요. 짜잔. 와, 다시 봐도 엄청나게 크네요. 자, 이 친구가 짝짓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증거가 오늘 나오겠죠? 짜식. 남자네. 우선은 사육종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와, 저번에 제가 세팅했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와, 젤리도 싹싹 먹었네. 과연 몇 마리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인분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이 애벌레들은 마리당 2만원씩의 분양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3만원까지 나왔었나? 하지만 불은 분양하지 않고 다 길러서 그 중에서 9cm를 한번 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나무는 안에 굉장히 멀쩡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짜잔. 와, 일령 애벌레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꿈틀꿈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네요. 아싸비오.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애벌레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를 먼저 침을 묻혀서 소화를 많이 시켜 놓고 나서 침 효소를 묻혀 놓기도 합니다. 오, 좋아요. 와, 대박 사건. 자, 여기 보이십니까? 머리가 벌써 엄청나게 커진 일형 애벌레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1타 2피입니다. 알을 바로 옆에다가 두 마리를 낳아 버렸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최소 30마리 나오면 60만원, 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다. 자, 오, 자, 여러분들 뒤집자마자 여기 알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사사표 가리키는 부분이 알이고요. 여기 일령 애벌레도 엄청 많아. 우와, 일령도 있어. 대박. 자, 여러분들 대박일 것 같은 느낌이 물씬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부을 때는 한 번에 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애벌레나 알들을 수저로 하나하나 파다 보면 오히려 더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한 방에 슉. 짜잔. 와, 와, 엄청나다. 지금 와, 애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와, 너희는 애국자야. 할 수 있지? 자, 들어가자. 와, 이 친구는 성질이 급한 뒤 벌써 일형 애벌레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엄청나게, 일형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싸, 대박 사건.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자, 오! 우와, 여기 알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지금 조금 담았는데 다섯 마리가 나왔고요. 여기도 알이 있고 현재 계속 산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우리 브리니들이 참여하시면은 한 세 분 정도 뽑아서 한 마리씩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고요. 수컷의 종충 크기는 몇 센치였을까요? 이거를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참여가 바로 되고요. 와, 여기도 있다. 오케이, 바로 계속 말 없이 수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오, 벌써 알이 아홉 개씩이나 나왔고요. 지금 일령 애벌레랑 이령 애벌레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짜잔. 와, 어떻게 일령인데 머리 크기가 이 정도만 하지? 근데 더욱 신기한 거는 이 일령 애벌레들이 탈피를 하면 머리 크기가 한 번에 이렇게 두 배, 아니 한 열 배 이상까지 이렇게 탈피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령과 2령 애벌레가 톱밥에서만 해서 18마리, 9개, 거의 30개? 약 30개, 30마리가 나와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폭산을 해버렸네요. 아싸, 나이사. 자, 이제 산란목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여기 산란목이 이렇게 산란한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좋아요. 나무 소리가 좋다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BGM을 뺄게요. 와우, 애벌레가 나왔다. 아이따, 한 마리 나왔어요.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오케이. 자, 바로 진행합니다. 우와, 뭐야. 힘 조절이 안 돼. 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산란목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왜 안 나올까요? 오,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시큰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근방에 아마 있어줄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한 5마리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니? 가진 것 같아요. 와, 여기 숨어 있었어. 아, 1타 2피다. 자, 예상한 대로 우선은 3마리까지 나왔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알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오, 알까지 수거 완료. 자, 여러분들, 우리 얘기한 사이에 애벌레가 오, 도망갔는데 오, 찾다가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자, 찾다가 한 마리 더 나왔어. 오케이. 오, 이게 알 나왔다. 짜잔, 건강한 유정란 알이 또 나왔네요. 좋아요. 쇽. 와, 여기 알도 여기도 있다. 와, 여기 애벌레도 있다. 와,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산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만 한번 좀 더 해보고. 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아, 여기 마지막 여기 부분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나올 것 같아요. 불을 믿으세요. 응, 안 나와. 응, 버려. 오, 여기도 알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알 또 있죠? 이 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이스. 알도 진짜 많이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톱밥과 산란목에서 대략 40에서 45마리 이상의 넓적 사슴벌레 유충을 채취를 했습니다. 자, 알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세 분만 추첨해서 무료로 나눔하고요. 사실 한 마리도 분양 안 하고 제가 진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정성껏 키워서 내년에는 90mm가 아닌 91mm까지 한번 제가 키워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2차 산란도 하고 3차 산란도 하는데 어쨌든 곤충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줘서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어쨌든 마리당 2-3만원씩만 잡아도 우와, 블루는 이제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친구야, 수고 많았다. 많이 먹어라. 두 개 줄게. 와, 멋있어 멋있어. 사슴벌레가 진짜 최고예요, 최고.